네. 네, 저는 이게 지름길이다라는 거는 사실 경매를 뭐 일반 그 대중들이나 일반 사람들도 사실 경매 같은 경우는 싸게 산다는 인식이 되게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막연한 게 있었어요. 뭐 경매는 뭐 싸게 사니까 그래서 뭐 싸게만 사면 돈 되겠지 이런 게 있었거든요. 경매 협회로 배우기 전에. 그런 것처럼 이제 법원, 그러니까 경매 같은 경우는 유찰 제도가 있잖아요. 무조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싸게만 사면은 돈이 된다. 뭐, 요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부자 마인드 책이나 이런 걸 읽어보니까, 역시나, 근데 이제 이 신법이랑, 그 다음에 시세조사, 이게 더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그때 좀 많이 느꼈어요. PT하면서. 아, 이게, 아무리, 사실 경매는 이제 다 배울 수 있잖아요. 낙찰도 받고 막 가는데 끝까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계속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마도 이제 제 생각에는 그이 부자 마인드랑 그다음에 어떤 체계적인 그 매뉴얼 같은 게 없어서 그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래서 뭐 도매 시장인가는 뭐 확실하니까 그래서 어느 시장 가도 사실 주식이나 뭐 이런 거는 사실상 뭐 도매시장 같은 경우도 아니고 말 그대로 뭐뭐 뭐 하나의 사건 이슈 하나의 뭐 시장이 좌지우지하는 시장이니까 그만큼 불안정한 시장이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말 그대로 실물 말 그대로 실물이 있잖아요. 집이 어디 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래서는 항상 그 경매는 경부고속도로와 같다라는 말이 참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저는 예 저도 그 교육 받으면서 토론을 했던 기억이 좀 새록새록 떠올라서 예 그때 했었던 그거를 찾은 것 같아요. 153페이지에 153페이지? 네. 153페이지 그 옛날 책도 페이지가 똑같나였지? 1등은 다른 경쟁력이 있어요. 예, 저는 이 부분이 좀 네. 읽다가 좀 크게 와닿아서 네, 좀 이렇게 맞아, 줄을 맞아. 섰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경매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다른 경쟁자보다 적게,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데 적게 벌려고 해야 된다는 그런 자체도 모순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죠? 돈을 많이 벌려면은 욕심을 크게 내야 되는데, 욕심을, 욕심을 내려놓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부딪히는 게 되게 많아요. 형법으로. 그렇잖아요. 협회장님이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자기 어떤 돈이 필요할 때 마음을 착 가라앉고, 뭐 아무 생각을 안 하면 누가 와서 돈을 건네준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도 욕심을 돈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내려놓는 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 상황에 좀안 맞는 그죠? 이성적으로 나쁜 경우는 봤을 때 근데 그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제일 이 지금 시간 지나면서 트라우마라면 트라우마였었었는데 저는 이 오늘 과제 내준 게이긴 부자마인드 책 중에 딱 경매 실태 2장을 찍어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있는데 그 경매는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다. 소제목이 둘레 6개가 돼요. 근데 그만두거나 멈춰야 되는 사람들이 이 제목이나 이 챕터에서 뭐 때문에 못 하나를 생각해 봤거든요. 여기는 주옥 같은, 이렇게 하면 저기 뭐야, 경매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써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못하게 되나, 그걸 옆에다가 생각해 봤었어요. 오늘 읽고, 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리고 나를 돌아봤어요. 아, 내가 왜 지금 앞으로 못 나가고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는 거야. 이게 답이라고 생각했고, 요대로 따라하기로 해놓고, 근데 뭔가 멈칫멈칫하고 있었던 나를 발견하면서, 그럼 내가 왜못 나갔을까? 오늘 딱콕 집어서 2장만 하라 그러니까, 이 많은 것 중에 뭔 얘기를 하나 고민하다가 2장에서는 저는 그런 식으로 책을 읽고, 이제 내가 왜 못했는지, 나의 얘기를 한다기보다 이 책에 나와 있는 6개 중에서, 핑계와 이유를 찾아봤어요. 아, 그럼 나는 요것만 조심하면 요대로 갈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이 책을 읽으면서. 아, 지금 반대. 네. 소연님 그러면은 이 네. 책을 그 스파레쥬 입소하시기 전에 또 읽어보셨었어요? 읽는 게 똑같아요. 지금 이게 옥션 랜민이 스파레쥬랑 비슷한 거라고 그랬는데, 박현정님이나 신영선님도 25기, 23기 했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책 읽어라 해요. 그러면 이렇게 그 많은 사람이 토론을 해야 하니까, 그때 어떤 챕터에서 줄을 그어온 걸 발표했어요. 나한테 감동적인 부분. 우리 조는 이제 7명 조, 그 21기에서 7명씩 조를 짜서 3개조가 운영이 됐을 때는, 네. 자기가 감동 깊었고 자기에게 특히 와닿는 그 부분을 읽어. 그리고 왜 그게 감동이 왔고, 그 거기에서 뭔가 자기한테 자극이 있었는지를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다 이제 이렇게 줄을 걷잖아요. 그럼 그 조언들이 7명이 발표하면서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한 7명이 한 서너 구절은 겹치고, 어떤 부분은 뭐 이렇게 네다섯 개가 겹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추려보면서, 아, 사람들이 생각이 비슷하구나, 이런 것도 알고, 전혀 다른 데서 또 이렇게 자극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을 공감하진 않는 것 같아요. 지나가잖아요. 다 좋은 같은 얘기긴 한데, 특히 나한테 와닿는 부분들 얘기하면서, 아, 놓쳤었는데, 그분이 좋았다고 읽어준 거를 듣고는 다시 읽어보니까, 어머, 이런 것도 써 있었나?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여쭤봤던 이유가 뭐냐면은, 네. 제가 아까도 톡방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로 두분 인터뷰한 걸 다시 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당시 그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력이, 그러니까 경력이, 이 스파레쥬에 입소하시면서, 소영님 같은 경우는 10개, 그리고 현정님 같은 경우는 5개, 이렇게 낙찰 받으셨다고.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공 사례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셨을 때그 초심을 그때는 가지고 계셨는데, 지금은 약간 뭔가 잊어지신 건 건지, 아까 말씀하셨을 때 약간 맞아요. 멈춰 계신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잊혀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잊혀지는 게 아니고, 이걸 다시 읽으면서, 이렇게 쭉 과정을 보면, 중간중간에 넘어야 될 산들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시세 조사를 이제 우리가 배우니까 하잖아, 저기 부동산에. 그러면 네. 제일 중요한 건뭐 물어봐요? 얼만지를 알아내겠다고 시세 조사를 해놓고 정확하게 내 마음에 얼만지가 안 나와. 그 상태에서 입찰을 하는 거예요. 저만 그랬나요? 그러니까 2000인지 1900인지 1800인지 완전 확신을 들고서는 들어가진 않았어요. 대략 이 정도지. 물건을 팔 때도 내가 진짜 급하면 1800에도 팔 수도 있고, 좀 여유가 있으면 6개월을 흘려내고 기다렸다가 뭐 2천만 원을 팔 수도 있고, 그 중간에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애가 올랐다 그러면 뚝 빼는 거잖아요. 안 팔어. 아, 2500대까지 기다릴 거야.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내가 여지껏 경험하고 살았던 건 그런 거였는데, 여기서 지금 이 시간 당장 시세를 딱 잘르라는 거야. 시세 조사를 하라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로서는. 근데 얼마냐고 전화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과정 중에 하나의 고비. 그리고 지금 10개를, 은정님 질문대로라면 10개를 하고 났으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했잖아요. 낙찰을 막상 받을 때는 우와 이랬어요. 우와, 이게 되네? 진짜 협회 장난 아닌데? 막 이런 식이었는데, 이걸 받고 그 뒤에 이제 벌어지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또 하나의 산인 거지. 그때 앞뒤라든가 어떤 부자 마인드라든가 이런 게 생각나는 게 아니고, 이걸 빨리 임차를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만 하게 돼 있어요, 모두가. 그렇지 않나요, 충전 선배님? 지금 워낙 방대한 주제로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 어어.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딱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걸 왜 했는지 경매의 실체가 뭔지는 생각해보지 않는 것 같아. 당장 이제 임차 맞추는 거에 집중하면 잊어버려요, 마인드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제가 거. 그걸 왜 여쭤봤냐면은, 이제 37페이지에 보면은, 네. 경매는 명검이다라는 내용이 있으면서, 소유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건 고수만이 가능한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으면서, 아래쪽에 오, 맞아요. 보시면 적성이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매 네. 투자에 필요한 게그 적성인데, 저는 사실 삶을 살면서 되게 뭔가 자신감 있고, 리하다 안녕. 맞아.
졸리다고 왔어요. 자신감 있고 당차게 살아왔던 적이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는 진짜 살아온 가정이 너무나도 평범한 그냥 중산층의 가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돈 벌, 내 몸값 올려서 돈 벌고 그냥 뭔가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래서 이게 적성이 맞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 명검을 들 수 있는 적성이 맞는지. 그러면서 꼭 성공하고 싶은 의지는 지금 있는 거예요. 초심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초심이 과연 점점 갈수록 또 꺾이고 또 그렇게 되면서 또 이제 나가 떨어지고 이렇게 될까 봐가 또 걱정이 또 되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은정님은 14년 근속이라 그랬죠. 대학 졸업하고. 네, 맞아요. 적성에 맞아요? 그 일이? 저는 그냥 되게 평범한 관리직 사무직이라서 어디 갔다 그러니까 그게 은정님은 지금 그게 관리직이고 평범하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안 맞아요. 대단해 보여요. 나는 못하거든요, 그렇게. 근데 은정님은 그 일이 되게 보잘것없거나 아니면 되게 평범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적성에 맞거나 안 맞거나 지금 해보면서 제가 딱 물어봤죠. 적성에 맞아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어떠셔요? 평범하다. 그냥 평범한 일이다 말고. 뭔가 기획해서 운영해서 마무리하고 이런 것들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들어가 것들이 문제지. 그걸 들어가자마자 1년 2년 차에 이거 나한테 적성은 맞고 내가 상사랑 이렇게 하는 거 괜찮아 그런 생각이 언제쯤 드셨어요? 적성에 맞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14년 다니면서 직무가 계속 바뀌었거든요. 한 4년, 네. 5년 이렇게 계속 바뀌는 상태였는데 지금 교육 직원 대상 교육 담당자예요. 그러니까 저희 전사의 교육 담당자인데 지금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뭔가 주목받고 이런 것들을 잘 못하는 성격이었는데 이제 나서서 얘기하다 보니까 아직도 부끄럽고 좀 창피하긴 해도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뭔가 제가 뭔가를 얘기하고 눈빛이 저를 몰랐던 사람들이 눈빛이 바뀌는 걸 보면은 아 이것도 재밌다 나중에 혹시 강사해도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이 적성에 100% 맞는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할 만은 해졌다는 생각이 그 아까 37페이지 읽으면서 이게 네. 나한테 맞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시작을 안 했는데 지금 잘 모르겠다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열망은 누구보다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나이가 있고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도하는 게 겁이 날 수 있어요. 근데 제 경험상으로 보면 한 텀, 그러니까 경매를 받아. 낙찰을 받기 전까지 시세조사 뭐 이런 어떤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걸 다 해. 그리고 낙찰을 받고 그거를 이제 팔거나 이렇게 자기가 하는 걸 한 텀을 해보면 거기에 은정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처음엔 업무가 이랬었는데 계속 변했잖아요. 네. 그럼 이 부동산 하나도 처음에 시세조사에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낙찰가를 선정해 그게 같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임대차를 맞춰 그 다음에 수리를 해 그 중간에서 그 다음에 팔아 그게 비슷한 일인 듯 하지만 굉장히 다른 일이에요. 그걸 하나 해보고 재밌네 라고 느꼈다면 나의 욕망이랑 과정이 맞는 것이고 거기서 재미가 없었는데 특히 나를 이렇게 끌어당겼던 그런 파트가 있다면 그걸 더 잘하시겠죠. 아 나 명도 하는 게 나은데 이건 되게 잘할 수 있어 뭐 나 명도는 힘들어 근데 다른 건 재밌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안 해보셨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14년 근속하셨고 일하는 게 또 변했었고 그리고 이건 아직 해보지 않았고 그런 가능성은 있는데 여기도 지금 부자 되는 지름길이다. 인생관이다 나와 있었잖아요. 제가 지금 힘들어했던 이 과정 중에서 힘들어했던 건 과정이 힘든데 그때 찾아갈 그 초심이라든가 그게 인생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은정님은 안 해봤으니까 지금 두려운 건데 해봐야 이게 적성인지 뭔지는 알 거고 근데 지금 네. 마인드는 됐다는 거죠. 제 생각에 나 이거 한번 해볼래. 네. 그 마음을 먹기조차 힘들잖아. 이 경매가 편견도 많아서 애기 엄마가 직장 다니면서 나 경매할래 이게 여기까지 오는 게 쉬웠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저는 너무 많은 고민만 했죠. 은정님이 잘 하실 것 같다는 그렇죠. 14년 근속하신 걸로 보고 또 다양한 또 지금 이렇게 랩민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계신 것만 그렇죠. 낸 것도 너도 겁내니까 잘할 수 있을지 의지가 뭐 꺾일 그런 걱정 안 하시고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꺾일쯤 되면 다시 이렇게 계속 모여서 그렇죠. 얘기하고 이러면 다시 또 충전되고 충전되고 또 그러니까 이게 못 가요. 그냥 나
맞아. 나 혼자만 이렇게 내가 너무 철저해서 내 컨트롤이 되고, 이거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그게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일을 하면 다른 데서 만약에 경매하거나 했다. 그러면 한건 하면은 하나 됐으니까 이제 끝이잖아요, 인연이. 근데 여기는 그 뒤에 이렇게 힘들어할 과정까지 다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제가 힘들었어요 하고 다시 여기 와서 잡는데 올수 있는 것도 용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저는 파리주를 했지, 뭐 SN이지. 근데 램비엔을 또 한대지. 그걸 왜 해? 이런 것도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갖춰줬다고. 야, 너는 이제 과정을 아니까 그냥 네가 혼자 하면 되지. 우리들한테 물어보고 그걸 왜 해? 그랬는데 인생관이 다른 것 같아요. 나는 길게 갈 거기 때문에. 평생 할 거기 때문에, 아, 이렇게 고비가 생기면 어떻게 넘어야 하지? 고민 고민한 끝에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한 게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마침 램미인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간절하니까 이게 방법이 생기는 거죠. 네. 형사님 고맙습니다. 끊어주셔서. 잠깐, 은정님은, 그러니까 이 37페이지 경매는 명검이다. 아, 제가 명건 약간 맞아요. 범위를 좀 혼동해가지고, 아까는 뭐 100페이지 넘어가는 걸 말씀드렸는데, 은정님은 경매는 명검이다. 요 부분이 뭔가 좀 와닿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 맞나요? 와닿았는데 그게 그 명검을 들수 있는 힘이 나에게도 생길 수 있을까? 제가 살아왔던 과정은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이게 어떤 부분이 뭐랄까 좀 크게 와닿았는지 이런 부분도 크게 말씀해 와닿는 주시는 부분. 것도 좀, 예. 근데 힘은 힘이에요, 은정님. 다른 투자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에, 다 은정님. 망했어요. 완전 마이너스의 손이에요. 해맑게. 대박. 아, 제가 그래요? 경험에서 온 이제, 아, 경매가 명검이구나. 경험에서 온 이런 말씀이 아니신가 또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왜더 네. 명검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명검이라고 생각한 이유. 협회장님의 멘트, 적어주신 그 글들이 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맞아. 그냥 단순한 재테크라고 치부하기에는 네. 파워가 너무 셀것 같은 거예요. 저희가 아주 소소한 소액으로 할수 있는 그런, 물론 되게 좋은 조건으로 할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렇겠지만, 주식처럼 딱 쉽게 돈을 넣어서 계좌 하나 터갖고, 이렇게 내가 사고 싶은 거한주두주 사고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경매는 재테크긴 하지만 이건 정말 그걸 들수 있는 재테크를 감이 경매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는 것 같다는 그런 걸 되게 많이 와닿았었고요. 그것도 그렇지만 저는 경부 고속도로 위다 이 내용 있잖아요. 이게 저희 랩미인 멤버들 네분 중에 두 분은 이미 이제 격그두 분은 성공적인 뭔가 낙찰 그 경험이 있으시고, 기신님은 조금 천재지변으로 인한 조금 약간의 힘든 마음이 있으신데, 저는 이걸 하지 못해 경험이 없는 상태인지라 그냥 저는 마티즈 타고 경부고속도로 타는 느낌인 거예요. 마티즈 타고 다른 분들은 좀 이렇게 큰 차, 중형차 타고 가신다고 하고 빨리 도착하셔도 저는 제 경차를 타고 언제든 도착하겠다. 네. 이런 생각에 경부고속도로에다가 많이 와닿았었어요. 아, 지금 어떻게 보면 랜민 선발되고 거의 첫 주차잖아요. 네. 근데도 경부고속도로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는 거좀 약간 오버죠? 네, 그쵸. 이제 아쉬운 들어가야죠. 초입, 초입. 마음이 있긴 한데. 네. 아, 이제 막, 그래도 여기 협회를 같이 이제 화상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이게 고속도로라고 하면 앞에가 뻥 뚫린 그런 게 보이는 거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드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뭔가 믿고 따라가면은 그런 네. 큰 길이 열릴 것 같은 거예요. 험난하지 않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보이고 앞에가 뻥 뚫려서. 네. 고속도로에 물론 조금 앞에 차는 있겠지만서도. 예. 네, 다른 학원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저 다른 학원 다녀본 적은 없고, 카페에만 이렇게 좀 활동도 아니죠. 눈팅이죠, 눈팅. 해보다 보면 약간 차원이 다른 것 같은 거예요. 다른 카페 같은 경우에는,
뭐 성공기라기보다 폐차기가 되게 많아요. 폐차기, 나의 도전 폐차기 뭐 이런. 그러니까 연비 같은 경우는 사실 무조건 부자 마인드를 세팅을 딱 되어 있으면 무조건 낙찰을 받고 보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다른 카페 같은 경우는 폐찰 경험에 대한 그런 경험기가 되게 많이 올라와 있어서 성공기보다는 그래서 그거부터 우선 너무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좀만 더 열심히 조금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은 나도 고속도로에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그런 부분이 아까 그 이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좀 약간 모순된 부분 이런 부분이랑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경매 쪽에는 되게 좀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학원에서는 많이 떨어져 봐야지 이제 좋은 물건을 잡을 수 있다. 뭐 보는 눈이 생긴다. 막 이렇게 막 그걸 막 주창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를 막 맹신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따르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전혀 반대의 어떻게 우리는 이런 이 이론을 가지고 협회장님의 이론을 가지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그 여러 가지 난립한 이론이 많아서 정말 그 교육 받으시는 분들은 헷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협회장님한테 요만큼 이렇게 딱 그 철학을 정립하고 교육을 진행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 그런 모습에서 앞 길이 좀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냥 기진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책을 여기 예전에 한번 읽은 예전에 한 세네 번 정도 읽었거든요. 그 전에 이제 이거 하면서 다시 한번 읽게 됐었는데 느끼는 점은 일단은 아까 금방 말씀하신 신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경매를 하시면 협회장님께서 경매를 하시면서 이렇게 느꼈던 점을 책으로 내고 또 이론화시켜서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그 능력이 저는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책을 아까도 나왔던 주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세네 번 읽으면서 주옥 같은 말이고 제 몸에 담고 싶은 말이지만 그 내용이지만 이게 책을 읽고 나면 이게 계속 지속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제 주의 집중력의 문제이겠지만 요거를 같이 조금 계속 이어나가기 위한 연구를 조금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 경매 실체에 대해서는 오늘 주제였지만 요거는 저는 읽어보고 뭐 예전부터 다 정말 우아우아 싶었던 그런 감정들이어서 그냥 아 그렇구나 싶은 정도였었고요. 전 다시 한번 더 느꼈던 거는 그 실체 부분 이전에 보면 그 이제 그 내 꿈은 100억이다라는 그 협회장님이 써놓은 주제 26페이지에 있거든요. 그 내용이 저도 목표를 재설정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냥 예전에는 그냥 책 내용 텍스트만 보다가 이제는 조금 더 랩미를 시작하면서 이 마음가짐이 달라서인지 조금 더 목표를 재설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현정님은 그 주로 그 동기들이랑 그때 도서 토론도 해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때 공통적으로 좀 나오고 이런 게 뭐가 주로 많이 언급이 됐어요? 그 교육생들이 좀 느끼고 이런 감정들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땐 이제 전부 다 각자 자기의 인생에서 좀 본인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좀 비슷비슷하긴 한데 거기에 꽂혀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읽을 땐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중에서 좀 잘 대충 그냥 아 그렇군 이러고 읽었었는데 요번에 다시 읽으니까 그중에 저도 제일 와닿았던 게 경매는 명검이다 하고 경매는 인생이다가 좀 제일 많이 꽂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별로 그냥 아 뭐 그렇지 그리고 이론적으로 솔직히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경매는 명검이라는 게 예전에 이제 상속자들이라고 제가 재밌게 봤던 드라마에 왕관을 쓰려는 자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네네. 정말 그거랑 약간 상통하는 말인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와서 선배님들이나 저희 동기 중에 그 낙찰 받으러 그러니까 입찰하러 가시다가 다시 돌아오시거나
정말 거의 그 물건만 받으면 막 시세 차익이 엄청 나고 막 되게 좋고 돈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보니까 돈도 있는 사람이고 또한 분도 돈이 없는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근데 그런 얘기들 들었어요. 근데 그게 본 낙찰을 뭐 봤는데 실패한 것도 아니었고 갔다가 되돌아오거나 아예 안 하거나 막 이러셨단 얘기들을 들었고 좀 되게 의아했거든요. 왜 그랬을까 하면서 물건에 문제가 있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들은 바로는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이유가 좀 약간 예, 그뭐 거기에 뭐가 안 좋다더라 귀신이 많다더라라든가 아니면 지금 경기가 불경기인데 잘못 샀다가는 망할 것 같다 뭐 이런 정말 그런 얘기들이더라고요. 근데 그 대표님이 정말 저건 사기만 하면 돈이 되는데 정말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딱 말씀하셨을 때 그런 얘기를들을 많이 듣고 그러니까 낙찰에 실패하는 거, 입찰에 실패하는 경우가 아니라 정말 할 수도 있었는데 그 금액 쓰면 정말 되는 거였는데도 안 쓰신 분들이 꽤 있어서 저는 그게 좀 의아했었거든요. 되고 나서도 협회에다가 화를 냈다는 분도 계시고 왜 그런 금액 왜 붙어갖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세게 써서 왜 이렇게 붙게 했냐 뭐 이런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아 그게 지금은 그때는 몰랐어요 솔직히. 왜냐면 저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명범이지 뭐 이렇게 진짜 이론으로만 들었는데 제일 와닿았던 게 정말 여기 보면은 그걸 다스릴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고수만이 이거를 질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정말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경매를 배우는데 그중에서 왜 우리 도대표님처럼 성공한 사람이 드물까? 그 이유는 그러니까 뭐 조금씩 한두 채씩은 다할수 있는데 그거 말고 꾸준히 그렇게 오랫동안 해서 부를 축적한다는 그런 사람이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읽다 보면 경매 학원이나 이런 데서도 가르친다는 사람들조차도 경매로 돈을 번 사람은 없고.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에 쭉 살아온 자기 인생에서 어떤 그 어려움을 겪고 그거를 극복해내는 힘을 가진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멘탈이라든가 어떤 마음에 준비가 된 사람은 딱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잡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건데, 그게 안돼 있는 상태에서 뭐 로또라든가 뭐 이런 거를 아무리 받고 별 돈이 많이 와도 그걸 운영할 능력이 없고 마음 자세가, 정신 자세가 안돼 있다면 그냥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거? 그런 의도로 이제 쓰신 거를 그때는 몰랐어요, 솔직히. 그때는 그냥 그치, 명검이지, 뭐. 그냥 이렇게 넘어갔던 게, 지금은 좀 되게 와닿아서, 아, 이게 두번 읽으니까 되게 다르고, 낙찰을 받고 읽으니까 또 다르고, 저는 아까 은정님이 낙찰 받았으니까 성공해서 보고 왔다 그랬는데, 근데 꼭 저희가 하다가 항상 성공만 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다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정말 공부 잘하면, 저희가 열심히 해서 해 나간다면, 아무래도 실패율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수익률을, 시세조사 잘하고, 수익률 잘하면, 뭐, 피치 못할 경우가 아닌 이상은 실패를 많이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실패를 많이 해봐야 이걸 한다? 그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공감이 가진 않고, 되게 좋은 거는 그런 분들한테 배우지 않고, 그게 그런 말이 있는지도 몰랐고, 저희 대표님한테 처음으로 와서 들었던 게 저한테는 좀 되게 좋은 기회였고, 경험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